해수 질문이지. 여긴 좀 작게 그릴게. 유리함수가 x분의 k가 만약에 1사분면에 이렇게 있다면 얘가 y절편이 2에서 이거 직선 1행이 생겼을 거 아니야. 그러면 요렇게 생겼을 때 만약에 얘가 요 끝까지 가고 얘가 요 끝까지 가면 여기가 2고 얘가 2니까 여기서 5까지 거리가 얼마일 것 같아? 최대로 달라붙으면. 쉽게 말하면 여기 x절편, y절편의 길이가 얼마겠냐라는 소리. 2루트이지.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x분의 k 생겨가지고 지금 4루트2가 되려 그러면, 근데 이 x분의 k는 밖으로 존재하는 그래프는 아닌 거잖아.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2루트인데 이 속에서 교점을 찾아가지고 AB를 찾아서 4루트2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. 그렇다면 k가 양수가 아니란 소리겠지.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이번에는 요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는 가능한 그림이 나올 거 아니야. 그럼 다시 여기서까지가 4루트야.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서 여기서까지가 4루트이면 요거 x 길이가 얼마일 것 같아? 여기서까지 요 점선들. 점선들이 얼마? 4지. 그래야 4루트이잖아.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.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만데? 여기 2잖아.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생각하면 얘랑 얘랑 똑같잖아. 대칭 형태니까. 그럼 여기서까지 길이나 여기서까지 길이는 얼마? 1.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는? 3. 이 점의 좌표는? 3. 한칸 같잖아, 한 칸. 그러면 이 점이나 이 점이 여기 지난단 소리잖아. 그래서 y는, 그러니까 xy가 k지. k는 xy잖아. 좌표 두개 곱하면 되죠. 마이너스 3이겠지. 제곱하면 9고. 이해되죠? 아, 여기서 y가 x분의 k인데 k 물어봤잖아. 넘겨서 k는 xy가 뭐 좌표 x,y인 점을 대입하면 k 결정되는 거니까. 지금 여기 요거 두개 곱하나 요거 두개 곱하나 다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다.